마크4야. 어디 현역 모델이야. 오빠 근데 그 방송 봤어? 우리 촌동 오빠랑 하는 거? 그 애들이 진짜 보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어. 보지 말라고 해? 어, 진짜 보지 말라고 그랬어. 왜? 네가 그때 했던 게 믹서기 그거라며. 믹서기 저거라고 그랬고. 내가 나도 오늘 칼질 대신 믹서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진짜? 이 믹서 괜찮다니까. 아니. 아니. 그래. 내가 칼질을 하면 더 맛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믹서기로 할 때 맛있게 하는 거랑 칼질했을 때 그때 맛있는 거랑 오늘 이 두 개를 끝난 다음에 이제 너가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참고로 너한테 믹서기를 맡기면 진짜 또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아 근데 그때 믹서기가 너무 싸구려서 그래. 쿠팡에서 12,000원 주고 샀거든. 오늘 그럼 재료를 하는데 사실 나는 원래 재료 볶음밥 할 때 이거하고 계란만 넣거든. 너무 노잼 아니야? 나는 좀 재료충이라서. 그래서 오늘 재료 좀 여러 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재료 좀 먼저 씻어서 좀 준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머리를 묶어야겠지? 요리를 하니까? 자기야 묶은 게 이뻐 어때? 우리 투수 자기들. 일단 손부터 씻으라고? 알겠어. 손부터 씻고 잠깐만. 혹시 볶음밥 너 그날 어떻게 했어? 나 궁금해서 물어볼게. 볶음밥 어떻게 했어? 이렇게 대강대강 자른 다음에 믹서기에 넣었어. 그런 다음에 간 다음에 기름 넣고 얘네 먼저 볶고. 물은 제거를 했니? 물? 물이 어딨어? 우리가 야채를 칼질을 하면 절단하다 보니까 물이 덜 나와. 아. 근데 우리 믹서기에 넣으면 잘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으깨지는 거야. 얘를 톡톡톡 쳐서 그게 으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으깨면 어떻게 되겠어? 결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 와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지. 어. 그래서 네가 지금 요리가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오 믹서기의 승리는. 그래. 제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보려고 할 거예요. 사실 그게 오늘 가장 키포인트예요. 믹서기에 넣는 거는 조금 썰어서 넣어야 돼. 근데 네가 어제 또 실패 요인이 뭐냐면 한 번에 다는 거야. 아 그지. 한 번에 다는 게 실패 요인 중 하나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조금씩 해갖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갈렸지. 이렇게 긁어서 수분까지 빠지기 위해 그냥 이렇게 합니다. 겁나 이쁘게 갈렸어.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짜주는 거야. 볶음의 기본은 좀 드라이야. 그러니까 말라야 돼. 볶음밥이 질었을 때랑 말랐을 때랑 맛이 완전 천지 차이란 말이야. 아 다르구나. 이렇게 물 빼면 같이 좀 섞여도 돼 재료가. 어차피 한 번에 넣을 거니까. 오빠 나 오늘 웍질도 알려줘. 그래 자 들어봐. 한 손으로. 오! 아니 왜 이렇게 무거워? 우리 프라이팬 있어요. 우리 뭐 집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프라이팬이죠. 계란. 계란을 이렇게 하나 풀어. 식용유는 밥 한 공기 기준으로 이거 지금 그냥 3스푼 넣어. 3스푼. 맛소금이어야 되는데 맛소금이 없으니까 소금하고 비교원 준비하고. 얘가 그럼 달궈졌잖아. 팬이 무조건 달궈진 다음에 야채를 넣어야 돼.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날 거야. 기름에 최대한 얘가 잘 섞여갖고 얘 수분을 최대한 없애줄 거야. 왜냐면 지금 수분을 안 없애주면 조금 더 질척해진다. 오케이. 소금을 그래 요플레 수저로 한 개만 넣어주고 미원은 그 요플레 수저로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볶아줘요. 이런 식으로 애들도 쪼그라들었고 색깔도 많이 변했고 이럴 때 계란을 이렇게 넣어줘. 얘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 어느 정도까지? 4분의 3까지. 약간 위에 살짝 촉촉한 그 계란 물 남을 때까지만 살짝 익혀주는 거야. 지금 요게 보면 요 위에 살짝 촉촉한 거 남고 다 익었지. 이때 이걸 풀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계란이 으깨졌지. 이때 이제 밥을 넣는 거야. 이때 밥을 넣고 이렇게 누르면은 밥이 펼쳐져. 계속 눌러주면서 계란도 으깨주고 얘도 뒤집어주고. 약간 전문적으로 하면 이제 요게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는 건데 네가 이거는 100%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보여만 주는 거예요. 네가 어제 한 것보다 훨씬 수분이 없고 고슬고슬하게 나오지. 진짜 고슬고슬하다. 고슬고슬하게 나오지.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밥을 먹어. 한번 간을 봐봐. 딱 맞아. 딱 맞아? 그럼 우리 너 이렇게 먹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약간 치트키 같은 게 있어. 치트키 같은 게 참기름을 이걸 대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이만큼 보이잖아. 어. 이만큼 정도만 콩밥에 넣어줘. 너무 콩만큼 넣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 우린 이걸 향을 내주려는 거지 이게 기름기를 더 해주려는 게 아니야. 이제 접시에 이런 식으로 위에 소복하게 담아주면 이게 믹서기 볶음밥입니다. 우와 미쳤다 진짜. 어떻게 믹서기를 이렇게 만들지? 잘 먹겠습니다. 진짜 개쩔어요. 맛있니? 미쳤어 진짜 최강이야. 미쳤어? 오케이. 쫀득이한테 이걸 이제 보여주면 해주면 돼. 해줄 수 있겠니? 믹서기를 그럼 오빠 걸 빌려갈까? 아, 내 거 빌려가도 돼. 내가 갖다 놓을게. 어 그래야겠다. 사실 오늘은 네가 이 음식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지. 성공하는 게 중요해서. 그지 중요해서 중요해. 그리고 네가 믹서기로 하는 게 준석이가 심적으로 안정이 될 거야. 어. 왜냐면 칼질하다가 이제. 야 위험이야. 그러면 한번 믹서기로 다시 리벤지 해볼게요. 네. 칼질을 이제 해서 너. 오. 네, 선생님 우리 칼질을 할 때는 우리가 할 일 이렇게 누를 거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오! 맞지? 그럼 힘을 안 줘도 돼요. 땡기거나 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쩔 썰려요. 땡겼는데 얘가 안 짜졌잖아. 그럼 당겨주면 돼.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와. 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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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오. 이제 편해졌지? 어. 이제 그러면 이거를 넣고. 넣고. 이제 틀어줘. 틀어주고 들어서 이렇게. 와. 고무주걱으로 이쪽에다가 담아주면 돼요. 어허.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말고 날 당황하게 만드는구나 유미야. 네가 날 당황하게 만드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욕을 잡는 거야. 오케이. 아, 한숨 쉬세요. 한숨이 아니야. 어? 요거 하나도 이렇게 끝냈다. 아 그죠. 안도의 쉬머. 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한 다음에 물기를 짜주죠. 압니다. 물기를 한번 쫙 짜주세요. 아까 내가 2스푼으로 몇 개를 넣으라고 그랬을까요? 숟가락으로 3스푼. 오케이. 아, 내가 메모해야겠다. 하나, 둘, 셋. 오케이. 3스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달달 볶아줘야 된다. 근데 솔직히 오빠가 내가 딱 봐도 믹서기 요리 괜찮지 않음? 아니 우리가 야채를 넣고 지금 기름을 볶았잖아요. 네. 그럼 뭘 해줘야 되겠죠? 소금이랑 미만을 네. 넣어요. 어허. 베라 스푼만큼. 오케이. 그냥 너도 아니 봐봐 지금 그렇게 넣으면은 네가 지금 뜬 거에 절반밖에 안 들어갔어. 그래? 그래서 할 때 완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거 이렇게 털어줘야 돼. 오케이. 미원도 완전히 털어줘야 돼. 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와. 아 오케이. 수식간 콘텐츠 유튜브용 원. 우리가 밥을 넣기 전에 계란을 넣었어요. 아 맞아 계란 깜빡했다. 네, 계란 좀 잘 섞어요. 네. 오케이. 그냥 계란 그냥 완전히 깨버려. 쭉쭉 깨. 어 그런 식으로 하고 계란이 이제 어느 정도 깨졌을 때 밥을 넣으면 이제 밥을 넣으면 돼요. 아 보조가 있는 게 좋네. 난 보조가 아니라 난 스승이지. 어 보조는 이게 아니에요. 아, 선생님 어, 네. 선생님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쳤어 개 잘해. 오케이. 얘가 그럼 거의 다 익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참기름. 아 참기름 내가 넣어 볼게요. 세 스푼이라 했지? 아니야 한 방울 정도 그냥. 어 오케이. 정도, 아, 그 정도만 넣고 오케이 그렇게 잘 비벼주고 이제 담아주면 돼. 여러분 요미가 한 볶음밥입니다. 솔직히 여튜브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안 그래? 와 왜 이렇게 많이 떠가? 그 입에 다 들어가? 오. 나 아까 네가 먹었던 거랑 맛 똑같지? 아 미쳤다. 이제 네가 이제 여기다 케찹 뿌리면 맛있는 거지. 이제 오이시코나레 해줘야지. 오이시코나레 모에 모에 큐.
소금은 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돼요. 맛있어? 케첩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이제 볶음, 내가 하는 볶음밥을 이제 보여줄게. 나 아까 대파하고 계란만 넣는다 그랬어? 대파하고 계란만? 그것만? 어, 이 두 개만 넣을 거야?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줄게요. 와 두 개? 어, 두 개. 기름 이거 많이 넣는 거는 그냥 코팅 때문에 많이 넣는 거죠. 이거 조금 뺄 거야. 내가 원하는 기름 넣어주고 계란, 소금, 미원. 와, 와.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밥 넣어주고. 눌러줘요. 방식은 아까 너랑 똑같아. 어. 너랑 별 다른 게 없어. 뭉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너도 참기름 넣었지. 어. 나도 똑같아. 참기름 하나 넣을 거야. 기름 넣어주고 볶아주고. 와 심지어 뜨는 것도 또 평범하게 안 떠. 대처럼. 어. 끝. 다 먹을래 먹을래. 배고프다. 자.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두 개만 넣었는데 이게 맛이 있나? 맛있지? 치워. 치워. 존나 맛있어. 아 미쳤는데? 어떻게 다르냐고요? 일단 그 중국집 음식에서 느껴지는 그 불맛이랑 그냥 식감 자체도 너무 다르고 아니 이게 내가 중국집 볶음밥이랑 우리 집 볶음밥이랑 왜 다른지를 궁금했는데 이거였네. 와 다 중국집에서 이걸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진짜 있어. 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존나 맛있었어요. 진짜 미쳤어요 진짜. 아 진짜 미쳤어요? 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나 이러려고 스트리머 했다 진짜. 아, 그래. 그러면 다음에 요리 요미 데리고 다른 요리 알려주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나이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요바 용바 용바 요바